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우리 요약집 126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자, 옛날에는 외국인 토지법이었는데, 옛날에는 토지만 신고 허가 받았는데, 지금은 부동산 등이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의 용어 정의를 보면 동그라미 1번 126페이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에 보면 전부 2분의 1입니다.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임원 등이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자본금 2분의 1 이상, 억엘건 2분의 1 이상, 전부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자, 126페이지 맨 밑에 3번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인데 동그라미 1번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입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 제3조 1항 매매 계약은 제외한다를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세 가지가 있죠. 매매 계약이 있고, 교환 계약이 있고, 승여 계약이 있습니다. 거기 가로 안에 매매는 제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매매 계약의 경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즉 매매의 경우 외국인 특례, 특별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예외 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환 계약이나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7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이 뭐냐면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판결, 법인의 합병, 그다음에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 신설됐습니다. 이런 경우도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건축물 대장 같은 걸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죠. 동그라미 5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분기가 3개월이죠.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전자문서를 포함하고요.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6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5번에 11번, 12번 밑줄 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 취득해 갑니다. 외국인의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단 법제 11조에 따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허가받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관청에 두 번씩이나 허가받으면 안 되겠죠. 128페이지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군문자야.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8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번 신고나 허가 다 똑같죠? 신고 관청은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3번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에서 허가받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28페이지 맨 밑에 그 표에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정리 이 표에서 한 문제 거의 출제됩니다. 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매매 계약은 30일이라고 했죠.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허가 없이 취득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9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이건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박스 안에 4개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합니다. 주택 투기가 성행하는 게 아니라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는데 이게 옛날에 2017년 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을 때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인데 시험에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라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땅값이 내려가겠죠. 개발 제한 구역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면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13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토지 주택이 아니라 토지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하는데, 허가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은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 씁니다. 5년 범위 내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는, 재지정, 다시 지정을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하는 경우에는 장관,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만약에 시도의사가 재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자,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허가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같은 동일한 시도의 경우에는 원칙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원칙 시도지사인데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발사업 등을 시행해서 토지 투기가 성행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세종특별자치시만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정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증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등기소장은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소장에게 통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70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입니다. 70주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를 하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를 하고,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만약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 공고했을 경우 역시 공고하면은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되죠. 시도지사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129페이지 맨 밑에 둘 이상의 시도의 경우 국토부 장관, 동일한 시도면 시도지사인데, 국가가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한 지역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은 동일한 시도라도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130페이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적은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해제 및 축소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양가로 4번 재지정, 해제, 축소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요. 양가로 5번 재지정 시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라는 이야기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시도지사고요. 및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의견청취 있죠. 재지정의 경우 처음 지정하는 절차, 재지정, 축소, 해제 절차가 모두 동일한데 다만 재지정의 경우 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가장 까다롭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한번 지정하면 5년 동안 최대 지정할 수 있는데 또 재지정해버리면 10년이 될 수도 있죠. 사유재산권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다시 당선될 수 있다는 게 정치공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해제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많겠죠. 자, 허가구역 처음 지정했을 때는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요.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 발생한다. 재지정 축소 해제는.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그러면 허가 대상은 소유권이나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무상계약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유상계약만 허가받습니다.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32페이지 허가 대상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 우리 암기 프린트는 32번에 있죠? 32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32번. 주거 18, 180제곱미터, 상노미, 상업 200, 그 다음에 066, 공업 660, 녹차 T100, 미지정, 미식축구 90,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천입니다. 지정권자는 10% 이상, 300% 이하 범위 안에서 따로 공고할 수 있고요. 따로 공고하면 그 공고를 따르게 됩니다. 공고한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이 기준 면적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기준 면적 산정 방법의 특례입니다. 양가로 1번 1단의 토지에 대한 계속적인 거래의 특례입니다. 전제조건 1단의 토지 하나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일 소유의 상호 인접하고 있는 토지여야 하고요. 토지 거래 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1단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단의 토지 전체를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양가로 2번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특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였는데 허가구역 지정 후 분할을 한 경우 분할 후 최초 토지거래계약에 한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가로 2번의 경우 예를 들면 양가로 2번의 경우에는
처음에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200제곱미터였습니다. 주거지역은 180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이것을 분필을 했다고요. 1번지, 1의 1번지 이렇게 분필 100제곱미터씩 분필을 했으면 180제곱미터 초과만 허가받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는 허가를 안 받죠. 그러나 분필 후 최초의 거래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분필하기 전에 200제곱미터를 거래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대상 기준 면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3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절차는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